막히는 뒤태, 뒤태 미인.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? 한때 이 말이 화제가 될 만큼 이 훤히 보이는 앞모습보다 살짝 감춰진 이 뒷모습의 짐 가방 정도로 인식됐던 등에 메는 가방, 이른바 백팩도 지금은 뒤태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. 백팩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. 요새 뭐 이동 중에도 핸드폰 많이 사용하니까요. 이제 손이 좀 편한 부분에서 이제 백팩이 좀더 좋은 부분이 있고요. 그만큼 시장 규모도 커져 2010년 1,000억 원 수준이던 백팩 시장 규모는 올해 3,000억 원 규모로 3배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. 네, 최근 3년 동안 30% 이상씩 성장을 했고요. 앞으로도 매년 15%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처럼 이른바 뒤태 마케팅 경쟁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뒷면에 그 포인트를 두게 되는 이유는 전면에서의 경쟁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주목하고 있다.